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망사 후르츠 패턴 이게 방송에 한번 나갔던건데요. 다시 한 것은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신어야 좋을까 좀 망설이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들었는데 참 뭘 신어야 좀 편할까, 안성맞춤일까, 그래서 좀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재방송하게 됐습니다. 좀 아주 인기가 있어요. 망사 후르츠 패턴. 신상, 봄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신을 수 있는 이런 망사 후르츠 패턴. 컬러는 바닐라. 곤색, 곤색. 후면은 사이즈, 품질, 세탁 시 주의사항 자세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멋있어요. 무늬가. 이건 곤색, 곤색의 또 포도 무늬네요. 그리고 아이의 복숭아, 아이의 복숭아. 검정의 체리. 각 컬러도 좀 다르고 또 과일도 다르고. 이걸 실제 마네킹에 먼저 신겨 놓습니다. 신음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에 꽈배기에 그리고 과일 파인애플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발에 신은 것, 또 무식 중에 발을 자기도 모르게 쳐다볼 때 파인애플, 딸기, 포도, 체리, 복숭아, 그걸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컬러, 다섯 가지 과일,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쫙 오늘은 딸기를 한번 먹어볼까? 내일은 복숭아, 모레는 파인애플, 글피는 목요일은 딸기, 중복이 됐네 모르겠네. 그리고 날마다 파인애플, 딸기, 포도,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체리. 이렇게 다섯 가지라는 거 신은 뭐였죠? 마네킹을 여러분의 발로 가정하고 역시 마네킹을 여자 발 사이즈를 기준해서 맞춘 겁니다. 맞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로 가정하고 이렇게 사이즈도 잘 맞고 또 이렇게 신으면 예쁘고 예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자, 이 꽈배기 무늬 다이아몬드 안에 파인애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무기적으로 쳐다보면 군침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즘 잘 나가서 여러분에게 좀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소 이렇게 피하라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컬러,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이 한 가지에 10컬러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5가지인데 각기 과일도 다르고 컬러도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아소트에서 보내달라 구매를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리를 봐드릴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 깅싸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킹사. 다시 한번 컬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질 디자인 똑같은데 딱 컬러하고 과일만 좀 다르다는 거. 이건 바닐라라고 봐야 돼. 바닐라? 이건 아이입니다. 아이의 파인애플. 이거는 체리, 검정의 체리.
품질 같습니다. 후면은 사이즈 그리고 품질 표시, 세탁시 주의사항, 디자인, 컬러 조금 다르고, 아 디자인이니까 꼭 컬러나 과일만 좀 다르다는 거. 사이즈는 9살 내지 10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국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목이 길지도 짧지도 않고 안상맞춤, 그런 게 이 정도를 중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돌거나 빌빌 돌거나 흘러내리거나 일체 벗겨진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국산입니다. 품질 보증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무늬에다가 과일이 새겨져 있네요. 뒤꿈치 앞부리만 무늬가 없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다 들어갑니다. 기계 자체에서 자수가 새겨져 있, 예, 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예, 이게 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체 컴퓨터 기계 자체에서 꽃무늬 과일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파인애플, 그리고 이거는 아이의, 모든 게 같은데 아이의 복숭아 같습니다. 10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중목, 국산, 돌거나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 품질 대단히 좋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곤색의 포도. 예, 이렇게 색상이 좀 다르고 과일이 색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 이건 포도. 그리고 이거는, 예, 이거는 딸기. 바닐라 색깔의 딸기. 예, 품질. 망사 후르츠 패턴. 네. 요즘 대단히 인기 있고 잘 나가서 여러분에게 요즘 뭘 신을까? 겨울도 아니고 봄도 그렇고 해서 어정쩡해서 나 좀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운 걸 좀 신고 싶은데 좀 뭘 좀 신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는 건 그만큼 신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침 3월 5일 경칩이라네요. 경칩. 말 그대로, 네, 모든 동물들이 겨울 동안, 네, 잠을 자다가 정신 바짝 들어서 깨어난다는 경칩. 놀랄 경쟁이, 놀랜다 해서 경자거든. 놀랄 경이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이 경칩이랍니다. 모든 동물들이 추위를 피하고, 예, 겨울에 단잠을, 긴 잠을 자다가 오늘 깨어난다는 경칩. 계절도 바뀌었고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예쁘고 멋있는 이런 걸 좀 신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 경사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호에 맞는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고 필요한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